안녕하세요. 아직도 굉장히 춥습니다. 며칠만 잘 견디면 될것 같은데요. 20년 만에 이렇게 춥다는데 정말 춥네요. 자, 지금은 그 저희 그 농장, 농원 앞에 제가 어떤 나무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 바이러스 문제로 정말 힘들죠. 지금 이제 백신이 곧 나온다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2.5단계인가요?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거와 관련해서 이 나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자, 지금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17도까지 내려간 데 있다고 그러네요. 같은 보령이라도. 자, 영하 17도 보령은 아마 기록적일 것 같습니다. 대략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그보다 저는 더 오래된 느낌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잎이 살아있죠. 동상 걸린 것처럼 살아는 있습니다. 이런 데는 뭐 특별히 그렇게 심하게 얼은 것 같지 않을 정도로. 자, 이게 인동덩굴입니다. 아, 인동덩굴은 그 인동과 인동 속에 속하는 그 반상록 식물이죠. 우리가 덩굴 식물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름도 많죠. 뭐 인동초, 금은화, 그리고 인동덩굴은 원래 이름이고요. 자, 우리나라 이 전국 각지에 자생을 합니다. 중국에서는요, 한 1500년 전부터 하남성 지방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동덩굴은 이제 중국 고서, 우리가 고서하면 신농본초경, 본초강목, 명이별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중이와 고서죠. 이런 데에도 수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동아시아, 뭐 우리나라, 일본, 중국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여겨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2003년도였던가요? 중증급성 그 증후군이라는 거 있었죠. 그뭐 호흡기질환, 그 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. 이때 그 한참 유행할 때 치료제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식물이기도 합니다. 이 유효 성분을 보면요, 지방산, 누데올린, 스에르사이드, 뭐 클로로겐산, 사포닌, 이리도이드, 카펙산 등 아주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고요. 그 외에도 그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탄닌, 폴리페놀, 롤리세란, 그다음에 그 플라보노이드, 그 외에 이제 각종 미네랄, 칼륨 이런 것들이 예, 들어 있어 가지고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염작용, 뭐 이뇨작용, 해열작용, 진통작용, 그 다음에 해독, 수렴, 그 여성의 부인병,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효과가 뛰어납니다. 효능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나무는 제가 어떻게 이걸 입수하게 됐냐면요, 좀꽤 됐는데요, 밑에가 굉장히 굵죠. 이렇게 굵은 혹시 인동초를 보셨나요? 그 위에 은행이 하나 올라앉았는데,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산채를 했어요. 이렇게 굵은 건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.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런 내용들도 없었고, 이렇게 큰게 없었습니다. 아이고, 손실어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, 이게 또잘 살아요. 꺾어지도 잘 되고, 휘무지도 잘 되고, 뭐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해도 잘 삽니다. 저는 이제 원래 무늬종을 좋아하는데, 이건 워낙 커서 제가 이거를, 제가 이제 했는데, 한 지인,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을 드렸고, 하나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성분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. 그 부분이 이제 이노시톨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. 그게 이제, 예,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. 제가 사스 치료제로 쓰였다는 말씀을 드렸죠. 제가 어렸을 때, 예, 감기를 아주 달고 살았었습니다. 근데, 그, 이 인동덩굴하고 석병뇨 아시죠? 그 담쟁이 덩굴. 이거를 이제 달여서 이렇게 마시면은 굉장히 차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, 그게 이제 곱불이라 그랬죠. 우리 어르신들은 곱불이라 그랬습니다. 저는 뭐 감기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곱불약.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감기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자, 자료에 이렇게 의하면요. 그 이노시톨 성분과 이 탄닌 성분이 호흡기 질환에 그 작용을 하는데 항바이러스 작용을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러한 그 이야기가 사실 참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. 인동덩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. 이 채취 시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주로 꽃을 약으로 쓴다고 알고 있어요. 그 금운화라고 하는 처음에 흰색이었다 나중에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서 이제 금운화라고 하는데 오히려 뭐 고추대 얘기가 그 참 근거가 없는 거라고 이제 계속 요즘 나오더라고요. 근데 고추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거는 그 바이러스에 굉장히 그 강력한 그 기상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이거 말고도 또 있죠. 연교라고 또 있습니다. 그 개나리 열매요. 자, 오늘은 이거를 설명할 거니까요.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많은 자료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염작용을 한다고 그랬죠. 자, 기관지염이나 임파선염, 결막염 등에도요.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염증이죠.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 외에도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그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노화 방지와 그 여드름, 기미, 주근깨, 뭐 피부염 등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음영 그 섭취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지금 채취하셔도 돼요. 산에 가시면 이거는 구분이 쉽습니다. 여기 지금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요. 아이고. 여기도 지금 제가 따로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늬종이라 이거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. 지금 이렇게 줄기가 작죠, 이건. 자, 잎은 이런 형태고요. 자, 지금 이제 눈 때문에 대비가 안 맞아서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밑에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줄기가 져 있어. 산에도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뭐 어디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. 또 아니면은 뭐 구입 문의를 해도 이건 어쩌면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줄기, 이 뿌리채 예, 채집을 하시면 그대로 잘 씻어서 말리면 돼요. 아이고 손 시려. 자, 그래가지고 그늘에 말립니다. 그늘에 말렸다가 잘게 썰어서 물 1리터에 대략 한 10에서 15g 다른 거 첨가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차처럼 우려서 드시면 되고요. 또 애주가 분들이 많죠. 예, 그런 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담금주를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담금주로 하시면 또 한 100일이라겠던가요? 그쯤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약주를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, 저 진짜 크죠? 굵죠? 자, 그만큼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특히 중국이요. 중국에서는 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그런 약용식물이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,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저 손이 깜깜 어내고 잠깐 한 8분 정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손가락이 다 얼었습니다. 아이고, 아직도 굉장히 추워요. 자,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, 추워.